선생님이 나올 때 가장 행복한 아이들은 저희 집 삽목이들입니다. 아주 여기 베란다 옆 뽁뽁이 요즘에 이쪽이 삽목이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. 아유, 너무너무 예뻐요. 요렇게 제가 애정하는 바로 달빛 보니타. 이렇게 새순도 다글다글 올리고 가지도 굉장히 많아서요. 보기 이렇게 나지막하게 소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랑별비입니다. 지금 저희 집에 이 아랑별비가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올 봄에 왔는데 벌써 4개의 꽃대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꽃이 풍성하기도 하고 아직 이렇게 밑에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요. 요게 더 피고 나면 엄청나게 커지겠지요? 이렇게 꽃순이더라고요. 아랑별비는. 근데 요거는 얘는 누굴까요? 모드잉입니다. 얼핏 보면 송이, 꽃송이, 다섯 송이 그냥 한 나무 같이 보이지요. 이렇게. 근데 얘는 모드잉. 달라요. 근데 제가 봐도 이 색감이며 거의 비슷한데 제 기억에는 봄에는 제가 기억하기를 모드잉이 좀더 예뻤던 것 같아요. 봄에는. 근데 지금은 지금 가을꽃은 거의 비슷하고 얘는 얘보다는 모드잉이 조금 더 꽃볼이 좀더 크지요?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둣빛 입장에 주황색 꽃을 가지고 있는 얘는 송알송입니다. 이렇게. 얘는 그린 부케입니다. 요렇게 지금 이 꽃이 핀 지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. 거의 두 달까지, 한겨울에는 세 달까지도 가더라고요. 한번 피면 얘는 완볼이 됐을 때 요렇게 피고요. 그 전에 요렇게 요런 상태로 한 달씩 가요. 이러다가 요런 상태로도 지금 꽤 됐거든요. 엄청 이게 그린 부케. 제가 애정하는 아이랍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송살구예요. 진짜 저 뒤에도 꽃볼이 보이지요? 이렇게 꽃볼이 정말 정말 한 3개가 지금 올라 있는데 완볼입니다. 이렇게. 얘도 주홍빛이 나요. 빨간색 아닙니다. 빨간색은 얘예요. 얘가 빨간색이 납니다. 이렇게 색상이 좀 다르지요? 얘는 홍옹주입니다. 여기 얘는 홍옹주. 이렇게 엄청 꽃송이가 커요. 그리고 꽃볼도 아주 엄청납니다. 이렇게 홍옹주예요. 이 아이는 바로 앤틱 로즈예요. 요게 앤틱 로즈의 삽목이랍니다. 요렇게 삽목이지만 풍성하게 꽃을 올렸어요. 참 예쁘지요? 앤틱 로즈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한 얘도 꽤 핀지 제가 먼저 영상에도 넣었잖아요. 한한달 넘은 것 같아요. 얘네들이 가을꽃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. 날이 추워지면 더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한 12월 말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계속 또 피겠지요? 그래서 꽃이 계속 기대되는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드림 러버고요. 참 색감이 예쁘지요? 정말 컬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. 정말 사랑스러울 정도로 밑에 입장도 신기하게 생겼을 뿐더러 이렇게 꽃의 색깔이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제가
모네 세븐을 참 좋아합니다. 너무너무 꽃이 예뻐서 이렇게 지금 꽃대가 양쪽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아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꽃이 양쪽으로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. 그래서 진짜 여기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예쁜데요.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모네 세븐의 산모기도 이렇게 꽃으로 올렸습니다. 얘는 모네 세븐의 산모기인데요. 이렇게 모네 세븐의 산목이지만 정말 예쁩니다. 너무너무 예뻐요. 모티에도 꽃이 크게 올리지만 이렇게 산목이들도 어린아이들이지만 얘네들도 이렇게 잘 꽃을 올리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삽목할 게 있어서 지금 삽목용 흙을 배합 중입니다. 얘는 제라늄 전용토인 피트모스예요. 거기에다가 펄라이트를 이렇게 두 개만 섞어서 제가 이제 삽목용 이제 지피 대신에 쓰고 있는 요즘에 제가 이걸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컵에다가 제가 지금 저 똑같은 거 넣어놓은 건데요. 좀 부족해가지고 더 만들어왔어요. 이렇게 채워주고요. 지금 밑에 이렇게 물을 채워놨어요. 그래서 조명관수로 하거나 이렇게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. 이렇게 분 상태로 저는 이렇게 가운데 쪽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삽수 이렇게 오늘은 드림 러버예요. 드림 러버가 이렇게 가지들이 밑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달려서 얘네들을 잘라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피트머스가 이 제라늄 전용토 피트머스는 좀 거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뿌리는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. 이제 물속에서 조명관수 중이고요. 이렇게 큰 것들이 이렇게 나무토막이 있는데 이거는 빼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요즘에는 저 계속 피트머스로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피트머스로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핀으로 삽수를 고정해 주셔야 뿌리는 내릴 때 이렇게 흔들리면은 뿌리가 잘안 내리거든요. 그래서 삽수를 항상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삽수가 안 흔들려야 뿌리가 잘 안착돼서 잘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클립을 저렇게 두 개씩 해서 양쪽에 꽂아서 이렇게 고정해 둡니다.